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일부 의료단체가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석 전 협의체 출범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핵심 단체는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반쪽 출범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일부 의료단체가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국민의힘이 밝혔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제 문제를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의료계 일각이 호응했다는 겁니다.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한 대표는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만이라도 협의체를 구성해 추석 전 출범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일단 추석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가 저는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그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역 의료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12일에는 고위당당협의회를 열고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합니다. 다만 협의체 참여 요청을 받은 의료단체 15곳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등은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협의체의 한 축인 민주당은 대표성을 띤 단체가 제외된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협의체 구성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 등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고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3대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말벌에 쏘인 거는 응급 환자인데 땡삐에 쏘인 거는 경증이 다 잃어버리면 병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불안감이 들어요. 황당하지만 왜 온 국민들을 이런 불안 속에 빠뜨립니까? 또 정부가 수도권 병원의 빈자리를 지역 인력으로 돌려막으며 추석 연휴 더 큰 지역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